오늘은 A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ACL이라고 하면은 Access Control List라고 그 약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출입을 한다던가,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은 막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ACL인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별로 디렉토리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뭐 리눅스가 멀티 유저 시스템이니까 여러 사람이 쓸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하거나 쓰거나 하는 권한에 차등을 주는 게 ACL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그 터미널 창에서 ls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는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ACL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D는 그 디렉토리 약자고요. 저 ls-al과 같은 명령을 쳤을 때 예. 제일 앞에 d라고 나타나면 요 뒤에 있는 요 test1이라고 하는 것이 디렉토리라는 뜻이군요. 예, 파일은 디렉토리. 어떻게 표시되나요? 파일은 여기 위에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파일입니다. 아, 그럼 저걸 통해서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알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세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앞에 부분은 소유자라고 하고요. 소유자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저 RWX가 한 그룹인가요? 예. 아, 그게 소유자군요. 첫 예. 번째 게 순서대로 해? 예.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룹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 해당 소유자도 아니고 해당 그룹도 아닌 그 외의 사용자들 얘기할 때그 그룹을 그 권한을 표시를 합니다. 그럼 저기 저 RWX가 네. 각각 한 글자씩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R은 need에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고요. W는 쓸수 있다, writeable. 그리고 X는 executable이라고 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요 RWX라고 하는 이 그룹이 예. 현재 이 파일 test1이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는 소유자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그렇죠. 소유자랑 그룹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소유자는 그룹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숫자 다음에 지금 보시면 20,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소유자라고 하고요. 뒤에 부분은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럼 저기 있는 저 소유자와 그룹을 보면 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그룹을 알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무엇인지를 앞에 있는 요저 플래그들 예. 저것들을 참고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ls-al 했을 때 그것들을 다양한 것들 한번 보시면은요. 터미널을 실행시키고요. 그 터미널에서 ls-al 하면은 그 파일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점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유저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파일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점 MySQL GU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D로 시작하잖아요. 이 부분은 아 이거는 디렉토리 문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두 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점 MySQL GUI라는 디렉토리는 RWX-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R은 소유자에 대해서 리드를 읽을 수 있고 쓸수 있고 실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 그 그룹이나 다른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나 그룹이 누군지는 여기 있는 요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순서대로 소유자, 그다음 그룹. 그룹이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룹에 대해서 뭐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좀 보충 설명을 좀 할까요? 그룹이 뭔가? 그룹이라는 거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은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서를 그래서 뭐 회사에 보면은 뭐 관리부나 뭐 경영지원본부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개발팀이나 아니면 뭐 디자이너 팀이나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팀 단위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팀 안에 팀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그룹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 예, 뭐, 뭐 대부라는 것도 있고, 대부라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예. 이 대부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여기 두 번째 위치에 나오는 IWX라고 하는 그 ACL 그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건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여러 사람에게 예.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룹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CL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데서는 퍼미션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 퍼미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커미션이라고 많이 예, 하죠. ACL이나 퍼미션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다는 의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CH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CH 모드는 체인지 모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CL, 퍼미션이라는 걸 변경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CH 모드하고 옵션하고 모드를 준 다음에 파일명을 적어주면 파일이나 디렉토리 명을 적어주면 되고요. 예, 형식은 뭐 저렇지만 실습해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 그 모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리눅스에서 그 퍼미션을 설정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각 이너셜, 그러니까 유저, 그룹, 아더의 이너셜을 주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 옵션을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U 플러스 마이너스 RWX 하면은 소유자에 대해서 세팅하는 거고, G는 그룹, O는 기타를 얘기를 하고요. 예, 여기서 얘기하신 플러스 마이너스는 예.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를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A라는 걸 주게 되면은 전체 다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 단점이 읽기는 알아들을 수는 쉽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 번에 하나만 할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A 옵션을 주면 되지만 A 옵션을 주게 되면 A 플러스하고 뭐 옵션을 주면은 일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다르게 주기가 어려운데 밑에 나와 있는 예. 요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요게 지금 처음으로 ACL이라는 걸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CHMOD라는 명령에서 MOD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갈 예, 그런 설정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 예제로 빨리 들어가서 예, 좀 구체적인 코드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그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걸 하면은요. 예제가 있네요, 예. 여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지금 보면 CH 모드 U 플러스 R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소유자한테 이 다음에 올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리드 권한을 준다는 거고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U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예. 더하기라는 건 만약에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파일에 예. 소유자의 권한 중에 리드가 없다면 추가하고 있다면 내버려 둬라. 예. 예, 뭐 이런 그냥, 뜻이 예. 되는 거군요. 그냥 플러스면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G- 돼 있는 거는 해당 파일의 그룹 권한에 대해서 읽기 퍼미션을 제거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코딩 에브리바디의 그룹 권한 중에 읽기가 있다면 제거해라 이런 뜻이군요. 예. 예. 사용자가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퍼미션 그 활동 방법은 아까 전에 보신 대로 U 플러스 마이너스 R 예, 이거죠? 또는 W, X 이렇게 주는 거랑요. 이렇게 그리고 G 플러스 마이너스 RWX, U, O 플러스 마이너스 RWX, 그리고 전체 전부 다한테 할당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RWX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이런 방식의 단점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주거든요. 그래서 R, 뭐 U 플러스 마이너스 RW 뭐 이렇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읽기 편하게, 아니 그 컴퓨터가 좀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주게 되면 한 번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CH 모드 764 코딩 에브리바디 이러면은 앞에 이거 숫자 하나가 하나를 의미를 하거든요. 숫자 하나가 유저, 예. 그룹, 기타 예.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7은 여기 보시면 그 R은 4를 의미하고
쓰기는 2를 의미하고 실행은 1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이거 합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7은 그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읽기, 쓰기, 실행을 다 주는 거고 예. 6은 여기 있는 6은 읽기, 쓰기 방정식이네요. 예. 그냥 해석하려면 예. 플러스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는 읽기. 예. 그러니까 저거를 그 숫자를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예. 여기 있는 경우수들을 생각해서 예. 아 요거는 뭐구나 어떤 조합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읽기와 실행의 조합이라고 하면 5가 되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실행은 3이 되는 거고요. 예. 뭐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뭐 이걸 써보시면 결국에는 퍼미션이 권한이라는 게 쓰는 권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외우게 되죠. 예. 7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허용하는 거예요. 네, 다 허용.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그 이론적인 것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실습을 하면서 이 ACL, 이 퍼미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복하도록 하죠.